안녕하세요. 아, 광양에 네. 다니면서 예, 이렇게 큰 데 처음 봤죠? 맛있게 드세요. 네. 여기는 광양 꽃두레입니다. 꽃두레에는 피자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. 쭉 이렇게 안전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입식 대로도 있어요. 꽃송이 버섯이다. 뭐 비싼 거야. 그래? 그래 여보. 이렇게 이렇게 헤엘 따위 왔다 왔네. 아, 밥도 맛있는데? 밥도 맛있어? 어. 야, 밥이 50대를 입에 넣었는데 그래? 밥이 맛있는데. 근데 다른 곳의 그 솥밥보다 찰지다고 해야 되겠지? 찰져서 은행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. 그러네. 오늘은 좀 잘 먹고 놀러 가겠네. 오늘 온흉사지도 가봐야지. 광양에 정말 광양이 정말로 그 풍수지리가들에 의하면 정말 명당,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당들인데 그 중에서도 온흉사지터가 최고의 그 명당터로 지거든. 그래? 식사하고 산책도 하면서 춘백, 온흉사지 춘백 또 구경하면서 룰룰 날라 하면 산책해 봅시다. 아, 그래? 예. 맛있게 먹어? 예. 뭐 하는 거야? 불고기 특유의 냄새가 남중에 문경화는 유혹하잖아. 냄새 맡아줘야지. 아이고. 바닥을 봐야지, 바닥을. 또 먹어? 내가. 자기 지금 네 번째 떠는 거야. 근데 남겨두고 갈 수가 없어서 먹는 거야. 그래? 그래. 야, 헌신 희생하고 있다고. 그런 거야? 그래. 그래도 자기가 남들이 먹을 것까지 다 먹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지금 형님 다 식사하셨잖아. 이거 나중에 다 먹을 거야, 이거. 엄마 형이죠? 알았어. 네.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가 나올까봐. 이렇게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배가 좀. 사람들이 자기 배 나왔다고 댓글에 달렸던데. 그래? 카드였죠? 그건 어떻게? 당근? 누룽지 먹게? 누룽지도 바닥이 고소하게 잘 누렀다. 가마솥밥이어서 그런가 봐. 누룽지도 푸짐해. 깔끔할 것 같아. 피자까지 먹게? 걸으면 좋을라. 와, 걸으면 좋을라.
얍실한 거 봐봐요. 얍실한 거 봐봐요. 진짜 얇네. 여러분 저 올라. 피자는 뜨거운 거 아닌가? 아 이거 정말 얇아서 네.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꿀에 찍어서 예. 네. 접어서 또 접고 아니 뭐가 점수인데 접고 뭐? 저 찍어서 야